먼저 라이오넬 메이키입니다. 2년 만에 복귀 무대를 갖는 라이오넬 메이키는 아놀드 클래식을 준비하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피지크 업데이트 사진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요. 아놀드 클래식을 약 3주도 채 남기지 않은 현재 라이오넬 메이키의 무대에서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은 없습니다. 2010년 IFBB 프로리그로 전향한 라이오넬 메이키는 등장과 동시에 플렉스 윌러의 재림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사실 2020년 시즌에 이미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던 라이오넬 메이키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었고 결국은 프로쇼를 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체형적인 면에선 맨즈 오픈 보디빌더들을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라이오넬 메이키지만 사실 오랜 기간 라이오넬 메이키를 봐온 팬분들이라 하면은 그에게 거는 기대치가 굉장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탑급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근육의 모양이나 볼륨감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이어트 문제로 라이오넬 메이키는 정상 문턱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2년 만에 복귀하는 라이오넬 메이키에게 이번 아놀드 클래식은 굉장히 큰 시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우승 후보로 여겨졌던 템파 프로에서 5위라는 좌절을 맛보고 이어지는 유러피안 프로에서 더 커진 사이즈와 나은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랐지만 팀 동료였던 네이선 디아샤에게 패하며 2위를 기록한 롤리 윙클라는 우여곡절 끝에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됩니다. 최초 아놀드 클래식 라인업이 나왔을 때 롤리 윙클라는 강력한 아놀드 클래식의 우승 후보였지만 현재 롤리 윙클라를 아놀드 클래식 탑3 안에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롤리 윙클라의 위상이 2021년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압도적인 사이즈로 다른 선수들을 작아 보이게 만들었던 롤리 윙클라의 볼륨감과 사이즈는 2021년 보기 힘들었는데요. 3주도 남지 않은 아놀드 클래식에서 전성기 시절의 사이즈를 보여줄 순 없지만 더 나은 모습으로 무대에 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0년 하반기 NPC 노스 아메리칸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해 프로 데뷔 전 시카고 프로에서 4위를 기록한 닉 워커는 2021년 상반기에 열렸던 뉴욕 프로에서 눈부신 성장세를 보여줍니다. 그가 뉴욕 프로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닉 워커가 근 시일 내에 미스터 올림피아 탑 컨텐더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었는데요. 꽤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2021년 아놀드 클래식의 우승 후보에 닉 워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93년생, 20대 젊은 바디빌더라는 점과 최악의 조명에서 극도의 자기 객관화에 입각한 피지크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발전된 모습으로 보디빌딩 팬들을 경악해하고 있습니다. 닉 워커는 또한 지난 뉴욕 프로를 준비하기 4주 전과 아놀드 클래식을 준비하기 4주 전에 백더블 바이셉스를 비교하는 사진을 업로드하였는데요.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한 번 발전한 닉 워커의 모습은 보디빌딩 팬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템파 프로에 이어서 스티브 쿠글로라는 거물을 잡고 텍사스 프로까지 우승한 이안 벨리어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특히 텍사스 프로에서는 지난 템파 프로 때보다 더 나은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라 거대한 금메스의 선수가 컨디셔닝까지 완벽하게 잡아냈을 때의 무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전면에서의 가슴 볼륨감과 복근의 선명도 역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드코어 고중량 트레이닝을 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안 벨리어는 90년생의 젊은 바디빌더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역사의 고중량 프리웨이트를 선호했던 선배 바디빌더의 근육의 질감들을 벌써 갖추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 시카고 프로를 준비하다 아놀드 클래식에 올인하게 된 썰지 올리바 주니어입니다. 지난 2020 아놀드 클래식에서 5위라는 성적을 받은 썰지 올리바 주니어는 그의 올림피아 탑6를 기록한 아킴 윌리엄스보다 더 높은 순위를 받았습니다. 2020년 하반기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을 오퍼했지만 2021년을 준비하면서 썰지 올리바 주니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이즈를 증량한 모습으로 시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80cm의 큰 골격을 타고난 썰지 올리바 주니어가 사이즈를 증량했을 때 타 선수들을 충분히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컨디셔닝 측면에서 한 번도 컨디셔닝을 놓친 적이 없었던 썰지 올리바 주니어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상태를 지금의 사이즈를 증량한 모습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면 충분히 탑5 컨텐더 그 이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푸에토리코 프로를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된 아킴 윌리엄스 역시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합니다. 2020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6위라는 성적을 기록한 아킴 윌리엄스는 사이즈를 이미 지니고 있던 선수이지만 컨디셔닝을 잡아내면서 비로소 탑 순위권 안에 진입한 선수입니다. 2021년 아놀드 클래식을 준비하면서 따로 피지크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는 아킴 윌리엄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는 기대치와 아킴 윌리엄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윌리엄 보낙과 함께 2021년 아놀드 클래식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드릭 맥밀란이 아놀드 클래식에 아웃되면서 유일하게 아놀드 클래식 OIO 챔피언 경험이 있는 윌리엄 보낙입니다.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지나치게 컨디셔닝 게임에 집중한 윌리엄 보낙은 볼륨감을 많이 잃었다는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이번 아놀드 클래식에서의 예상 체중은 지난 올림피아에서보다 약 3-4kg 정도 더 증량해서 무대에 오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텍사스 프로에서 이안 벨리어에게 패하면서 올림피아 진출이 무산되었지만 스티브 쿠글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동기부여받아 아놀드 클래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맨즈 오픈 보디빌딩 내에서 가장 큰 사이즈와 프레임을 자랑하는 스티브 쿠글로이기 때문에 지난 텍사스 프로 때보다 더 나은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다면 이안 벨리어는 물론 우승 후보의 자리를 다투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승철 선수 역시 3주도 남지 않은 아놀드 클래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팀 Y3T의 팀메이트인 플렉스 루이스의 드래곤 슬레이어에서 훈련하고 있는 이승철 선수는 팀메이트인 플렉스 루이스와 함께 훈련하는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플렉스 루이스는 212 보디빌딩 체급에서 7번이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지켜낸 선수이고 맨즈 오픈 보디빌딩으로 전향하였으나 올해는 개인 사정상으로 인해서 출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승철 선수와 멀리 떨어져 있어 온라인상으로만 코칭 관계를 이어나가던 팀 Y3T의 니릴 코치가 본격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이승철 선수의 아놀드 클래식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니릴 코치와 이승철 선수는 2021년 상반기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아놀드 클래식을 준비하면서 이승철 선수가 베스트의 모습을 끌어낼 수 있는데 니릴 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철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이승철 선수의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니릴 코치입니다. 여기까지 아놀드 클래식 3주 전 선수들의 근황을 여러분께 소개한 특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